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에 대한 북큐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금융문맹 탈출은 주식투자와 맞닿아 있다 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 꼭 주식투자를 해야 금융문맹을 탈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수단은 너무나 많지 않은가요? 우리 삼촌은 주식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부자인데요.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조차 주식투자에 부정적인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사업으로 성공한 이들도 사실은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들이 이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말입니다. 다만 상장기업이 아닐 뿐입니다. 즉, 그는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돈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금융문맹 탈출은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돈이 가장 열심히 일하게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주식에 대한 투자입니다. 주식은 확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람들은 해외에 여행을 가서 한국 기업이 좋은 평판을 얻고 현지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면 뭉클하고 자부심이 생긴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고 혹은 위험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하지 않은가? 주식 투자는 회사와 동업하는 것. 내가 10년 전에 어떤 주식을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60%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매입해서 무조건 오래 가지고 있다고만 해서 가치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의 확장성이 있고 경영진이 훌륭한 좋은 기업의 주식이어야 하고 미리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장기적 우량 기업으로 판단되는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기업에 투자할 때 선택하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간단한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친구랑 같이 투자해서 커피숍을 차린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서로를 향한 신뢰감입니다.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그 회사와 동업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종이를 사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일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본가가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회사가 있는데 창업의 어려움도 겪지 않고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니 상상만 해도 엄청난 일이 아닐까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동업자를 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넓힌 다음에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그 회사와 동업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근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새 20%나 벌었어요. 역시 주식 투자하기를 잘했죠? 물론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손해를 입은 것보다야 좋은 일이겠지만 이건 주식 투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나 20% 같은 수익률 달성을 주식 투자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란 그저 단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10배, 20배의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의 본질은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꾸면 실패할 확률이 커집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이 되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자주 강조한 내용입니다. 존 리 대표님은 좋은 기업에 주식을 투자하여 그 회사가 나를 위해 일하게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유튜브, 책 출판, 부동산, 주식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수입의 다변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아무 주식이나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고 1등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필자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존 리 대표님의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